그래요. 너무 좋아요. 네. 속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스러운 여배우 엄지원 씨가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한 살 연상의 건축가 오영욱 씨입니다. 두 분은 지난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남을 가졌고요. 서로 신앙심이 두터워서 종교활동을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엄지원 씨의 연인 오영욱 씨는 스페인 디자인 스쿨을 나온 건축계의 엄친아로 불리는 유명 건축가인데요. 대기업을 거쳐 현재는 자신의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 쓰는 건축가로 여러 권의 여행 에세이를 집필 오기사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열애 사실이 알려진 후 오영욱 씨가 서울 강남에 수십억 원대의 빌딩을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엄지원 씨 역시 오영욱 씨 못지않은 엄친 딸로 알려져 더욱 화제를 모았습니다. 엄지원 씨도 연예계 엄친 딸로 워낙에 유명하시죠. 부친이 경북 정무부지사를 지내셨고요. 현재는 엔지니어링 회사의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엄지원 씨의 평소 성격이 굉장히 털털한 관계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인의 집안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 엄지원 씨의 집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이달 초 절친 한혜진 씨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은 엄지원 씨. 너무 속상한 거예요. 뭐가? 남들 다 있는 배우자가 왜 나한테는 없을까? 너무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목사. 막 소리쳐서. 네. 아니, 소리 지르면서. 소리 지르면서. 왜 배우자가 없을까?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왜 없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정말 울었어요. 열애 사실이 알려지자 결혼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를 뒷받침해 주듯 오영욱 씨 역시 최근 자신의 책에 연인에게 선물하는 시를 담아 간접적으로 프로포즈를 한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엄지원 씨는 아직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잡지 않았고요. 만약에 좋은 소식이 생기면 꼭 알려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없다고 밝힌 엄지원 씨. 두 사람 모두 결혼 정년기인 만큼 예쁜 사랑 이어가며 좋은 소식도 들려주길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짝이게 하는 별들이 떴습니다.